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금통위 빅스텝 시사점과 또 오늘 밤 발표될 미 소비자 물가 지수 영향을 심층 진단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사이 시장을 헤쳐나갈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오늘 좀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3회 연속 인상을 한 것도 처음이고 또 한 번에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린 게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내 물가 상승률과 또 대외 금리 상황 등이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금리 인상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인데 금통위 빅스텝 행보 그리고 그 효과 얼마나 좀 보시나요? 일단 자생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모두들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과 금리 역전을 이제 일부 감안한 이 금리 차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선제적 대응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시장하고 실물시장을 타격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긴축을 통해서 이제 하강 국면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런 점에서 이제 동질성을 좀 갖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금리 역전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일각에서도 좀 우려하는 쪽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수치적으로 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러니까 대형 이제 은행주들, 금융지주들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무래도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이제 우려감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원달러 환율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채권 보유 규모 그리고 이제 파생 시장의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중요한 직접적인 좀 지표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시각이 돌아설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점은 다소간 좀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좀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일정 그런 간격을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도 향후에는 좀 빅스텝을 일정 부분 좀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3%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 경기 하강에 대한 이제 이런 국면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그런 점에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단 경기 하강과 침체도 이걸 좀 너무 오랫동안 이쪽으로 좀 정책을 갈 경우에는 우리가 2014년부터 2014년까지 봤었던 뜻하지 않은 그런 좀 경기 침체 국면을 좀 겪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좀 선반영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주식시장은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좀 강도 높은 이런 정책들은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저점으로 좀 가늠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고 좀 오래가는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를 먼저 잡는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도 좀 빠르게 줄어들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 어쨌든 금통위는 인플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국내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물론 이제 뭐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뭐 환율도 중요하겠고 원유 가격부터 뭐 금리 자체가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뭐 실업률, 무역 수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딱 하나의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환율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복합한 지수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외국인의 시각이다 보니까. 환율 부분이 일단 그 레벨 단위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 하나의 수치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할인율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가가 좋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 어떤 거 하나라도 확실한 그런 좀 종목군이나 업종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하고 저것도 감안하고 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 변동이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넓어지고 대응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면 실적, 배당이면 배당, 성장성이면 성장성 딱 하나의 변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중에서도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쪽을 좀 본다고 한다면 역시 좀 자동차 같은 종목들을 좀 들 수가 있겠고 뭐 대형 제약사나 뭐 일부 좀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좀 선호도 좀 올라오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어떤 하나의 변수에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님은 하나의 변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섹터를 찾아야 한다. 그게 자동차나 부품주 그리고 대형 제약사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이성웅 이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주요 산업별로 본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 보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키가 되는 흐름이 원자재 그리고 환율 흐름입니다.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반응을 해서 저희가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화학주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하지가 않고 되려 하락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또 신재생에너지 업종,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되려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이 그 원자재 가격의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되려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이 낮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즉 일반적인 구경제를 통한 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수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가가 하락을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은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그 답보가 되는 그 업종들을 키로 봐야 되거든요. 전방 산업 같은 경우가 확실히 뭐 열려 있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처가 연간으로 성장이 나타나는 뭐 그러한 산업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뭐 전기차 시장 성장이 나타나다 보니 그 부분과 연결해서 대표적인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특히 주가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적정한 가격, 매수할 만한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점도 있다 보니 일단은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 사이클이 긴 산업 같은 경우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조선,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군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의 시장 반응 자체는 사이클이 짧은 쪽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 나왔던 반도체 업종, 뭐 수요에 대해서 또 타이트해 줄 수 있는 점, 하반기까지 불확실한 점이 지금 시가총액에 반영돼가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방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를 좀 가장 영향력 있게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두 가지 빅 이슈가 있었죠. 금통위는 뭐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했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상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9%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6월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유가가 120달러 있던 수준을 반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주거비와 관련해서도 비중이 높다 보니 이 주거비 중에서도 에너지 이 부분이 연간에서 한 33%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 한 8.8% 수준 정도 아니면은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시장은 뭐 화답을 하겠죠, 상승으로. 데이터를 지금 보면서 뭐 8.8%, 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올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유가 같은 경우 지금 한 12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하락이 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인 중고차 관련된, 그다음에 주거 관련된 데이터가 저희가 보는 6월에 오늘 밤에 보는 데이터보다는 다 내려가 있다는 점을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아마 데이터가 나오고
뭐 상승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지금의 원자재 가격 추이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9시 반에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이벤트가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역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데이터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일단 상승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경민 차장님은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예상만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은 뭐 강보합 이상으로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이 이번에는 이제 0.75 그다음에 9월 달에 0.5 11월과 12월에 각각 0.25 뭐 이 정도를 지금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하강과 침체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고 금리 인상과 속도를 연말에는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변화 가능성이 나온다면 저는 다소간 시장은 그 시점을 맞아서 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고 우리 환율이 1,300원에서 조금 하방으로 좀 지속적인 상향 안정화 이런 쪽 모습만 좀 보여준다면 저는 한 2,200선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이제 두꺼운 그런 이제 수치적인 지표 수치적인 지지선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점이 저는 뭐 7, 8월 단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만 잡혀 있다면 시장은 좀 반등을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의 속도나 또 긴장감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면 저는 뭐 최상의 케이스로는 지수는 뭐 10% 이상 반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치 없이 그냥 예상대로만 흘러간다 그러더라도 일단 0.75, 0.5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에서 0.25 이렇게 좀 누그러지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변화가 주는 그런 효과에 따라서 저는 3분기 말, 4분기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좀 하락의 영향권보다는 조금 더 호재에 좀 민감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향후에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기만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시장이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모멘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체로 좀 리스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좀 더 호재로 인식을 할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CPI 지수에 따라서 강보합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지금 거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3, 4월부터 해왔고 또 6월에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곡물가나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이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보다는 좀 수요 둔화에 따라서 좀 꺾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그 인플레가 촉발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전쟁을 통해서 촉발되면서 수요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뭐 쉽게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급을 통해서 발생한 부분. 여기 안에서 뭐 수요는 똑같은 상황. 그렇다 보니 이게 좀 불편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답은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이 구간,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 침체 이런 구간에 대한 물음표가 한 가지 표면은 벗겨지게 되겠고요. 원자재 가격 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뭐 물가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그 처음에 촉발된 전쟁, 그 원자재 상승 뭐 이 부분을 다 감안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단기 픽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공급난에서 촉발이 돼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단기 피크아웃을 그래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을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피크아웃을 언제쯤으로 좀 예상할지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 연준은 어떻게 좀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은 통상 뭐 금리 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중립 금리에 맞춰서 이 플레이를 할 거고 이 구간 안에서는. 연준이 뭐 물가라든지 구현율을 보면서 금리에 대한 톤을 조절할 겁니다. 현재 금리의 반영 자체는 뭐 침체라든지 그 구간까지 함께 고려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가 일단은 나오는 데이터를 중점으로 해서 금리의 톤을 계속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연말이든 내년 초든
뭐 중립금리 요소,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다시금 바뀌는 스탠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 지표 자체가 뭐 ISM 지표가 그 방향을 바꾸든지 또는 뭐 미국의 그런 전체적인 물가 지표라든지 그 요소가 방향을 바꾸든 그 트리거를 주고 연준에서 포지션을 바꿀 거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한다. 이 여부에 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은 지표를 먼저 보고 연준이 금리의 톤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피크아웃을 했을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한 3분기 정도까지는 9월 정도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피크아웃을 했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좀 유가가 조금 6월 말부터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중고차가 꺾였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렌트 수요는 올라가는 거고 음식료는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상충이 오는 상태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올라가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이제 피크를 찍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적인 영향하고 정치적 이벤트를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건 지금 더위가 끝나고 나면 난방 수요가 좀 올라와서 다시 지금 에너지 쪽이 좀 촉발되면서 뭐 물가를 다시 이렇게 좀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의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시들해지면서 유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예상이 되는 그 0.75, 0.5, 0.25, 0.25의 어떤 예상 안에서만 움직여도 저는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 상황만 조더라도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향후에는 더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좀 물가 상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그런 거를 감안한 이제 물가 상승이 나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예상 가능한 움직임에서는 크게 실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의 수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경기 하강 그리고 침체, 물가 여기에 따른 어떤 이제 뉘앙스의 어떤 의견이 나올지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사실 잭슨홀 미팅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한 2,300선 그 중반 지금 요 지수대에서는 다소 소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약간 관망하거나 아니면 초단기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한 데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미 금리 역전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좀 행동이 옮긴 건데 현재 한미 금리 차이를 보면은 0에서 0.25% 포인트. 그러니까 7월에 미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미 금리 차에 따른 좀 시장 우리는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일단 뭐 과거에 2018년 3월에서 2019년 10월에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금 흐름 자체가 채권 그리고 주식 다 포함해서 보면 자금 유입이 되러 이루어졌었거든요. 규모가 한 187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었는데 즉 저희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해서 뭐 금융 쪽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라는 점은 과거의 데이터로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표를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흐름이 금리를 2.75에서 한 3%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 흐름 자체는 한미 금리의 역전 현상을 다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절대적인 지수가 지금 PBR 수준으로 한 0.9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던 자금 흐름이 미리 시장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하나의 의견일 수 있지 뭐 팩트로 발생하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금리 역전 때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에 자금이 유입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금리 수준이 자금 유출이 다 녹아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인플레이션과 함께 긴축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사이 그러면 투자자들이 무조건 안전 제일주의가 좋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라봐도 좋은 부분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시각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망이 아까 좋다고 하셨죠. 네, 이게 가장 그 어렵고 뭐 이게 늘 이제 저를 고민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대응의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전 두 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전략상 향후에 좀 힘을 큰 힘을 써야 될 때를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힘을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좀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마인드는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뭐 그렇다더라도 또 개인들은 현금을 마련했다가도 일종의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 중독 증상이 좀 있거든요. 현금을 좀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현금 보유의 어려움 자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런 하락장과 또 상승장을 보시면은 하락장이 좀 끝나서 상승장 보일 때는 어차피 내 주식 갈아엎어서 그 주도하는 종목으로 다 옮겨 타는 이제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한 1% 올랐을 때 내 종목들이 손실이 크지만 1% 줄이고 5% 올랐을 때 5% 줄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그 좀 멘탈을 좀 잡아가시면서 좀 현금을 마련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고 좀 이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이제 침체 상황이 금방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과욕이신 것 같아요. 침체가 생각보다 길고 오래 갑니다. 이런 침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강과 침체를 지나서 회복 국면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정권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금방 지나가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인플레랑 긴축 상황에서 뭐 섣부르게 저점을 판단하기보다는 늘 강조드립니다만 두꺼운 저점 구간이 관찰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실행에 올려야지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매수나 레버리지 사용 이런 것들은 금해하는 거 좀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뭐 그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비중 작은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그래도 저는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된 대응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비중 축소로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 주셨고요. 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저점 판단은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플레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참 어렵기도 합니다. 물음표가 많은 시장이기도 하고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물음표가 많다 보니까 포인트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움직입니다. 원자재, 채권 같은 경우에 하락을, 극단 하락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가격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미리 예단해서 침체가 아주 깊어진다라고 우려를 확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는 매크로 이슈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침체에 대해서 이게 지수 우리나라 2000이 무너지고 1800이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만 전자, 3만 전자 갈 수 있다.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발생하지 않았고 데이터로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된다는 점 자체는 뭐냐면 이 물음표가 아직 계속 확인되는 데이터 상황이다 보니까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의 레벨이 한 단계 낮아졌을 때 매수를 할 만한 종목, 매도를 할 만한 종목 업종을 추려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을 추려놓는 그 체력을 쌓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할 만한 종목을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참 이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죠? 네, 이게 아까 전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사이클이 짧고 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부진한 부분 뭐 서버 관련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하반기에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통상 주가에 반영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해 있는 단계고 그렇다 보니 반도체 업종 중에서 순수하게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성장에 대한 요인이 주가에 반영된 이후로 한 차례 조정이 나왔고 쉽게는 LNF 예로 들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조 4천억 원 수준. 근데 내년 내후년 실적을 반영해 보더라도 6조에서 한 7조 5천억 구간에서는 저희가 다른 업종을 보더라도 여기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이익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시장과 함께 그 성장을 대입해 볼 때는 좀 답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계속 성장하고 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좀 보장이 될 만한 그 종목들을 좀 잘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사이 시장을 헤쳐나갈 전략을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이슈 종목 콕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4년 연속 무분기로 성장에 더욱 시동을 걸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역대급 실적 기대 속에서 유가 하락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SOE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무분규가 이제 파업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현대차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의 약세장 속에서 오늘도 좀 빨갛게 올라와 줬는데 어제 전해진 무분규 합의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투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배기가스 문제가 또 노이즈로 됐었던 이제 독일 우려도 있었고 2, 3년 그러니까 요 문제도 이제 2, 3년 후면은 내연 기관에서 이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훼손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노조와의 소통도 어쨌든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좀 반감 요인이었었던 반도체 수급도 조금 개선된다는 뉴스는 없는데 지금 이제 2차 벤더들 그러니까 뭐 현대 모비스나 뭐 현대위아 이런 쪽 말고 그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계약이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미뤄졌었던 그런 계약들이 올해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들어오면서 1년 이상 대기해야 되는 전기차 틀 매출 인식도 올해 안으로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확실히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동안은 일부 불필요했던 이제 그런 부품을 줄이거나 동류 전용을 한다거나 채택률이 낮은 옵션을 뭐 뺀다거나 뭐 이런 쪽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효율화 쪽에서 이제 물량화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전력 반도체의 수급이 확실히 좀 나아지고 또 이 부분도 좀 코인 채굴에 관련돼서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업체들도 전력 반도체 쪽에 생산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일부 모델 출고일이 좀 앞당겨질 수 있겠고 그동안 이제 계약으로만 남아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회계적인 이익으로 좀 가만히 된다면 올해 가이던스를 넘어설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분규 뭐 합의 요게 좀 심리적으로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출고가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좀 볼 수 있어서 현대차의 오늘 상승은 그냥 우연히 나온 상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벤더들의 가동률 상승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급도 좀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게 또 올해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서 긍정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요즘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좀 선방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좀 시장 위험 은 존재하지만 역시 이제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향후 이제 내연 기관 생산 중단과 함께 전기차 비중 판매 확대가 되는 이제 그 족족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심리적인 개선 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수치적인 그런 요인까지 좀 더해지면서 일단 20만 원 이상의 그런 좀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긍정적이지만 전기차 비중 확대 시기에는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OIL인데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주가는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 전망과 유가 하락 우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먼저 유가 하락에 따른 우려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유가 하락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물가 상승률이 꺾였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에 이제 밤사이 국제유가의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으로만 놓고 보면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보유하고 있는 원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박스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국제유가에 맞춰서 충분히 좀 단기 대응할 수 있는 트레이딩 국면으로 해당 종목을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과 단기 대응의 트레이딍 전략을 주셨고, 자 그럼 이제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네, 유가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키고요. 최근에 유가 하락을 통해서 그 8%대의 유가 하락을 보여줬을 때 S-OIL의 주가 반응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2분기, 3분기 실적을 봐서는 안 되겠고,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약간 패시브 성향이 있습니다. 지수와 연계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큰 의미는 없겠고요. 실적만 함께 감안을 하자면 뭐 시가총액 10조 이하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존재합니다. 다만 유가가 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유가의 변동폭이 한 2% 내로 줄어드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시총 10조 이하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슈 종목으로는 실적주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와 S-OIL 점검해 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서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와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